자, 우리 모두 같이 움직여, 예, 예, 예. 자, 우리 모두 두 팔을 들고, 예, 예, 예. 구령에 맞춰, 마음껏 뛰어, 튼튼. 손뼉에 맞춰, 힘껏 소리쳐, 튼튼. 우리 몸이 자라난다, 예, 예, 예. 우리 몸이 자라난다, 신체가 튼튼. 대구 비치발리볼과 비슷한 경기 방식을 따르는 플링고. 하지만 플링고에는 있고 배구와 비치발리볼에는 없는 바로 요것. 공을 통통 튀게 만드는 트램펄린 같은 바운스. 역시 통통 잘 튀는 스펀지 재질의 공. 두 팀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바운스로 공을 받아쳐서 상대편이 공을 받지 못하면 점수를 넣는 경기. 오늘 천하무적 팀과 함께 신나는 플링고 경기를 할 멋진 팀은 인천 삼산초등학교 천하무적.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루프야. 루프를 목에 끼고 양쪽에 있는 루프에 손목을 끼워.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을 돌려서 세우고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기면 돼. 아, 아닙니다. 왔어. 내가 왔어. 안녕하세요. 니들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 삼촌 왔어. 네네. 아, 그리고 땡겨. 얘들 왜 이래? 얘들아. 형이 삼촌 왔잖아. 이건 뭐야? 이거요? 이건 플링고 도구예요. 그리고 이건 바운스요. 바운스? 헤이, 이 삼각수판 수영복 같은 이 촌 조가리는 뭐야? 바운서라니까요. 팡팡 튀는 트램펄린처럼 볼은 피까지 튕겨낸대요. 와우, 정말 볼을 까지 올릴 수 있어? 네. 헤이, 나도 해볼래. 오케이. 맞아요. 방울수 갖다 이 공을 치는 거예요. 삼촌 초보자니까 제가 살살 건너드릴게요. Alright. 오른쪽. 왼쪽. 오, 위에, 위에, 위에. 헤이, 빨리빨리 공 던져 보용. 공을 던져 봐요. 진짜 던져요? 오케이. 예, 잠꼬만 땅아. 헤이, 이게 너무너무 긴장됐어. 땀 무지하게 나. 이 삼촌 알지? 땀 싫어. 헤이, 바이바이. 아이고, 참. 우리 빨리 코치님 부르자. 그래. 코치님! 플링고는 바운스로 공을 받아치지만 손과 팔의 힘이 너무 들어가면 오히려 잘할 수 없어요. 손은 꽉 잡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리에 반동을 잘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럼 다리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 함께 해볼까요? 플링고는 날아오는 공을 빠르게 움직여서 받아낼 수 있는 순발력이 중요한 운동인데요. 자, 그럼 순발력을 높일 수 있는 운동 함께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할 트링고 경기 방법. 한 팀이 최대 3회 이내에 공을 튕겨 상대방 코트로 넘긴다. 상대가 공을 받아치지 못하거나 네트에 걸려 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점수 획득. 21점을 먼저 얻은 팀이 승리. 어때요? 참 쉽죠? 그런데 플링고에도 반칙이 있나요? 있지, 당연히 있지.
바운스 말고 몸을 사용하면 안 돼. 플레이 실패. 한 사람이 계속 공을 튕기면 안 돼. 한 사람이 한 번만. 헤이, 그게 다다. 오늘은 할 일이 별로 없지. 그래도 반칙할 일 별로 없으니 정정당당하게 게임해라. 천하무적. 자, 지금부터 천하무적 팀 대 인천 삼산 초등학교 팀의 플링고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팀 서로 인사. 안녕하세요. 직접. 자. 자, 이렇게 네트를 맞고 넘어가도 득점 인정이에요. 자, 삼성초등학교 득점 2-1. 자, 서브. 자, 코트 밖으로 나갔죠? 삼성초등학교 득점. 자, 득점. 자, 서무적 팀 득점 8-6. 전망당에 있는 거예요? 자, 동점까지 왔어요. 8-8. 아, 자, 서브 미스. 삼성초등학교 득점으로. 자, 9-8. 3-8. 자, 천하무적 팀 7점. 자, 넘어왔어요. 자, 서브 득점 인정. 자, 바운스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삼성초등학교 득점이에요. 자, 서브. 천하무적 팀 득점. 준비. 좋은 말 하지 마. 서브 미스로 천하무적 팀 득점. 점으로 21-11 승리. 우리 몸이 자라난다. 예예예. 신체가 튼튼. 신체가 튼튼.